끝이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. 또 내일이 있습니다. 또 다른 내일도 있습니다. 내일 또 내일로 이어집니다.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. 끝없이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한 번쯤은 매듭을 짓고 쉬어가야 합니다.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지나간 시간은 다 틀어버리고 오직 새해, 새날만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 밤 되시기 바랍니다.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마웠습니다. 이봉수 마치겠습니다.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.